나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결혼에 대한 문화가 사실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외로워가지고 내 가족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은 쉽지 않고서 아이는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불같은 사랑을 했죠. 네,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이제 너무 멀리 이제 그 사람은 경기도 살고 저는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연예인이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살림이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거가 시작이 선동거. 네, 선동거 동거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괜찮았어요. 왜냐면 20살 때 이미 독립을 했고 그리고 외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은 분들이었고 근데 이제 남편은 전라도 전주에 이제 정말 양반집에 자손이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또 양반이시고 이러시니까 동거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불같은 사랑을 하다 보니까는 3개월 만에, 만난 지 3개월 만에 몸에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딱 해봤더니 임신인 거예요. 그때 저는 한참 이제 연애 활동을, 물론 이제 디바로서는 아니고 혼자 솔로를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았고, 디바도 끝났고, 나 혼자의 몸이고, 그래서 결혼까지는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아이는 꼭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혼자 키우더라도? 네, 키우더라도. 예. 네. 그래서 막 이제. 근데 한날 남편이 뭐 집에서 식사하면 되는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다고 만나자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이제 식탁에다가 딱 나가 들어왔더니 벌써 이미 식탁에다가 선물 상자를 하나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손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평생 너랑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지내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 평생 나랑 같이 할래? 하면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반지도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정말 미국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순간. 어?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원했나 봐요. 그래서 오케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약속은 했는데 일단 부모님이 그치. 문제인 거죠. 예. 네. 저희 엄마한테는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인생이면 네가 잘 살면 된다. 행복하게. 미국식. 예. 네, 어머니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의 부모님이 이제 뭐 좀 예. 예. 어려운 거죠. 이 같이 지내고 있는 것 자체도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과연 결혼이라는 걸 해서 할 수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4개월, 5개월 차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초음파를 병원 가서 했더니 잘 비치지는 않지만 아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더니 아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예, 예, 예.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11남매세요. 중에 첫째세요. 장손이신가.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저희 세대죠. 저희 세대 그 아버님 그 형제들 중에 아들을 아무도 못 낳아서 다 딸만 낳았어요. 대박.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낳으면은 처음으로. 그쵸. 처음으로 아들 낳고 장손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기가 완전히 안정화가 됐고 그래서 한 5개월째 쯤에 이제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아들인 것 같다. 그랬더니 단번에 어머님이 잘했다. 잘했다. 약간 그렇게 부정적으로 약간 생각하시는 것 같다가 아들이라고 말씀 딱 들더니 잘했다. 딱 이러시더니 날 잡아라. 진짜? 빨리 해야지.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와갖고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도 없고 그냥 애쓴다. 네가 애기 낳아서 키우냐고 애쓴다. 욕 본다. 항상 이러시고 뭐 잔소리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잘한다, 잘한다. 항상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물론 이제 딸이었어도 예뻐하셨겠지만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모든 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잘한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까 히스토리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좀 그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아들 손이 귀한데 아들이라 그러니까. 네. 아니 몇 년 만에 난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11남매 중에. 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잘 얘기는 안, 어머님한테 혼나시니까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버님 가끔씩 이렇게 그래도 우리 재민이가 장손이지. 우리 재민이가 아무도 아들을 못 낳았는데 우리 재민이가 아들을 딱 태어났지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몇 년 중에 하시는 거 보면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낫지 않았을까. 이야, 네. 그렇구나. 아니, 뭐 압력을 넣은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아들을 낳으라는 압력 같은 무언의 그런 게 있었죠. 은연 중에 압력이 있어. 압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바램. 바램이 있었지. 강한 바램. 예. 누구나 눈치챌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아니, 딸을 낳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들게끔 부모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요즘은...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들 놓고 싶어서 이렇게 들은 것들을. 아, 그거는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고 특히나 우리는 남이루 씨가 2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3대 독자, 4대 독자예요, 지금. 그럴 정도로 아들이 귀했는데 나는 내가 독자예요? 예, 내가 더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건 왜냐? 나는 정말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만 낳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이제 그만 낳아야지 이랬거든요. 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임신해가지고 쇼윈도에 애들 옷 있잖아요. 딸 옷은 안 보고 다녔어. 아. 예쁜 여자애들의 이 옷이 더 이쁘잖아요. 근데 난 일부러 안 봤어요. 딱 고개를 돌리고 아들 옷만 보고. 근데 처음에 딸 낳으셨잖아요. 근데 첫 딸을 낳았어요.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너무 울었어요, 내가 3일을. 3일을 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시고. 걔한테 미안하지. 내가 이 딸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지금 친구처럼 매번 챙겨주는 딸인데. 그리고 둘째를 가졌을 때는 에이, 아들이든 딸이든 그때는 또 표가 아들 딸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자야. 근데 표가 한참 너무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둘만 낳자. 그래서 아예 뭐 아들이 딸이라도 할 수 없다 그러고 갔는데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바로 병원을 가더라고요.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아, 그 병원. 시절에는 잘 병원에 남자들이 안 갔거든요. 가정, 네. 가정교회. 아들 사랑하면 또 우리 양소영 마담님 아닙니까? 예. 아, 네, 네. 아들 진짜 사랑하거든요. 아들만 보면 피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큰딸이 그래요. 엄마가 나를 보고 말하는 표정하고 아들을 보고 말하는 표정하고 엄마가 나를 보고 말하는 표정하고 아들을 보고 말하는 표정하고 표정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다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딸딸하고 셋째가 아들이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주고 뭐 누룽지 이런 거 먹었는데 우리 큰남동생은 카스테라를 먹었어요. 어머, 저희 시절에. 그럼. 어머. 그래가지고 그 카스테라를 한번 얻어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첫째가 그냥 막연하게 아들을 좀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태명도 이렇게 아들 이름 휘주로 짓고 그다음에 그 책도 해리포터를 보면서 해리포터 같은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제 배를 보더니 다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배는 이렇게 펑펑 퍼짐하고 그래서 정말 아들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날까지 제가 아들을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낳았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바로 둘째를 낳았겠다. 야, 네, 그래서 했었는데 둘째 낳고 오는데 또 딸인데 얘는 정말 태동도 많았는데 딸이었어요. 그래서 셋째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딱 했는데 저희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애가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들춰봐요. 정말 고추가 붙어있다고. 그리고 지금도 아침에 나가면서 한번 들추고 가서 저희 아들이 아빠 그건 성추행입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그게 정말 간절했던 게 있어서 정말 아들을 안 낳아줬으면 이 남편이 어땠을까. 남편이 장남이세요? 장남인데 저희 아들은 이제 지금 이제 하소연하는 게 뭐냐 위에 누나는 둘이 있어서 이렇게 둘이 노는데 자기는 늘 왕따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아들을 동생을 꼭 하나 낳아달라. 설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몇 년째 시위를 했었거든요. 뭐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넷째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걸 못해서
그 남자 강아지를 사서 남동생 이름 붙여가지고 둘이 그렇게 지내고 있죠. 아, 네. 계속? 근데 그때 약간 느낌이 왜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은 느낌? 진짜?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윤종 과장님 저는 딸만 셋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딸만 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친정 어머니가 딸을 많이 낳으셨지만 먼저 결혼한 여동생이 아들을 둘을 낳고요. 네. 제 남편 집안이 다 아들만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딸. 그렇지만 아들만 있는 집안에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좋았어요. 다들 반가워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쌍둥이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왜 저 자신도 그 쌍둥이만큼은 아들이려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좀 은근 기대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출산하러 병원을 갔는데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 뭐 시동생, 남편, 우리 또 큰딸, 어린아이, 큰딸까지 다 나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애를 낳고 공주님, 쌍둥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힘이 드니까 병실로 이동을 하고 남편이 퇴근 후에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술을 마시고 새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애를 낳는데 술을 마시고 싶냐, 이 시간에 어떻게 올 수 있냐 그랬더니 말로는 친구들이 축하주를 사줬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축하주가 아니라 위로주인 것 같은 느낌. 약간 실망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잖아요. 당신 같은 아들 날까 봐 내가 안 낳은 거다. 저렇게 철이 없냐. 딸 같아 봐요. 그렇게 힘들어서 애를 낳았으면 축하든 위로든 한 걸음에 달려오죠. 그렇죠. 그렇게 남자가 철이 없다니까요. 그때 약간 독이 올라오거든요.